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172페이지 협회할 차례죠. 여러분들이 미리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해설이 바로 밑에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해설 보지 말고 풀고 해설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출제됐던 문제가 반복해서 출제되니까 새롭고 낯설고 신선하고 충격적인 문제보다는 계속 나왔던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172페이지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회인데요. 협회에 대해서는 시험에 가장 많이 안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 이유는 협회는 설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협회 회원으로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내용이 많은 것에 비해서. 자, 1번 문제는 창립총회 숫자가 시험에 출제됐는데 첫 번째 발기인은 몇 명입니까? 협회 설립하려면 발기인은 300명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창립총회 참석 인원은 600명 이상입니다. 전국적으로 600명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600명 중에서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그 다음에 광역시 및 도에서 20명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광역시 및 도가 15개니까 300명이 되겠죠. 그러면 서울에서 100명 합하면 400명, 즉 600명 중에서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어야 하고 1번 문제는 바로 이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숫자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 보겠습니다. 173페이지 2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협회는 원칙적으로 전부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예외적으로 지부 설치신고는 시도지사, 지회 설치신고는 등록관청 있고요.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공제사업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다. 이것 빼고는 모두 국토부 장관입니다. 자, 국토부 장관 승인 얻어야 되고요. 이제 이 강의 끝나고 나면 요약집에 이게 승인은 승인대로 비교 정리를 하고요. 보고, 이런 거는 보고대로 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나와 있죠. 금융감독원장은 수시 검사할 수 있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할 수 있다. X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공제사업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준비금, 동그라미 3번. 책임준비금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죠. 이것을 만약에 최저 적립한 금액 이것마저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은 책임준비금 적립 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총수입액 X, 총수입액이 아니라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겠습니다.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이어야 되죠. 그러나 책임준비금은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이 100분의 10, 즉 우리 분수가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이 나오는데 이제 다음 달에 그 요약 강의에서 전부 비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죠. 6개월이라고 해서 X네요. 3개월 이내에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일간신문, 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해야 된다. 예, 다음 달에 이제 3개월은 3개월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 X, 3개월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딱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174페이지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몇 개인가 했는데, 자, 기억은 협회 지부를 두는 경우 시도지사 인가 받아야 된다 했는데 인가는
협회 설립 인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가 오직 한 번만 나오고요. 지부 지회 설치하려면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사후 신고입니다. 사전 신고가 아니라 사후 신고하고요. 그 다음에 니연에 소속공인계사 자격증 사본을 게시해야 된다 했는데, 사본 게시가 아니라 원본 게시죠. 원본 게시. 자, 게시해야 되는 게 다섯 개입니다. 등수, 사보, 자, 이렇게 암기를 했죠. 등록증 원본, 중개보수열표, 사업자 등록증, 보정설정 증명서류, 자격증 원본. 자격증은 있는 경우에만 게시합니다. 부칙 개공은 자격증 없기 때문에 게시할 필요 없고요. 소공이 있으면 소공 자격증 원본도 게시해야 되지만, 소공이 없는 경우에는 자격증을 게시할 필요 없겠죠. 소속공인계사. 소속공인계사 줄임말이 소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에 정보망 설치 운영할 자는 국토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된다. 예. 지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오직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의 공제규정, 국토부 장관 승인 얻어야 된다 했는데, 옳은 것은 디귿, 리얼 두 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협회에 대해서 옳은 것은 했는데,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보고입니다. 예, 보고사항도 이제 다음 달 요약강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보고, 자격 취소한 시도지사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죠. 지체 없이 보고 맞습니다. 미연에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지회는 시 군구에 두는 게 지회죠. 따라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게 아니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공제사업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했는데,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럼 처음에 2년 할 수 있고, 한번 연임해서 하면은 총 4년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리얼에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은 공제사업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했는데, 될 수 있습니다.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도 가능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람도 가능하다. 그래서 X고요. 옳은 것은 1번. 기억 하나밖에 없네요. 자, 다음은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은 협회는 영리사업 X입니다. 비영리사업입니다. 비영리사업. 그래서 1번 X고요. 2번은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 보고하고 등기해야 된다. 등록관청에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요. 등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이 정답이네요. 지부는 시도에 두는 게 지부니까 시도이사에게 신고하고요. 지회는 시군구에 두는 거니까 등록관청에 사후 신고가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5번. 협회는 개업공개사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처분의 부과와 집행 업무를 할 수 있다. 없죠. 누가 합니까?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록관청, 시군구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4번 X고요. 5번. 협회는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다 했는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한방 PC버전 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망이라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정보망이라고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6페이지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에 보면 발기인은 300명 이상이어야 되고요. 창립총회 의결 거쳐서 국토부 장관 인가 받아야 됩니다. 협회 설립만 인가 받습니다. 오직 하나만. 인가 받음으로써 협회 성립한다. X.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맞네요. 그래서 등기해야 됩니다. 자연인은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면 전부 노출설이 통설입니다. 자연인이 되는데 법인은 설립 등기해야 비로소 법인, 법적으로 사람이 됩니다. 공시방법을 갖춰야 되죠. 자연인은 특별히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고 출생하면 사람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밑도에서 20명 이상, 전국 합하면 600명 이상이 참여해야 되죠. 이 참여를 600명 이상 했으면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 되겠습니다. 아, 과반수 출석이 아니고 600명 이상 출석했으면 그 출석 한 사람 과반수 찬성이네요. 자, 2번 맞고 3번 이 법에서 협회에 시도 지부를 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X입니다. 지부 지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습니다. 두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은 똑같은 지문이었죠. 5번도 똑같은 지문이고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출제됐던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고요. 8번은 다른 1, 2, 3, 4는 다 시험에 앞에서 봤던 지문이고요. 8번 답만 보면 5번이네요.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영리법인은 주주배당을 하고 비영리법인은 주주배당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죠. 비영리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민법 중 재단법인이 아니라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준용, 적용 같은 말이 되겠죠. 그래서 8번에 4번이고요. 9번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에 협회는 서울특별시의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예, 두어야 한다. X입니다. 어디에 두든 상관없습니다. 옛날에 서울에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지방분권화 정책에 의해서 어디에 두든 상관없고요. 자, 그 다음에 니언은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게 아니라 비영리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디귿은 협회는 지부, 지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는 시도에, 지회는 시군구에 둘 수 있습니다. 디귿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 책임준비금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된다고 했고요. 미음이 틀렸네요. 책임준비금은 총수입액이 아니라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옳은 것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디귿 리얼 두 개가 옳은 내용이네요. 자, 그 다음에 178페이지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78페이지 10번에 1번입니다. 협회는 재무건전성 기준이 되는 직업여력비율. 예, 직업여력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 책임준비금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유지해야 됩니다. 1번이 옳은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명 이상이죠. 여기 서울특별시에서는 100명 이상입니다. 300명 X고요. 그 다음에 3번 시도에 지부를 두어야 하나. 지부, 지회 모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습니다. 두어야 하나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1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예, 15일이 아니고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되죠. 지체 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5번은 협회 설립은 공인중개사 법령 규정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으로 협회 설립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인가주의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아예 허가라는 말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허가라는 말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자, 그 다음에 179페이지 11번입니다. 11번 옳은 것입니다. 기업 공제규정 변경하려면 국토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니언은 운영위원회 임기 2년인데 보궐위원은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보궐선거는 모두 전임자 남은 기간이고 대통령만 새로 5년이죠. 니은 맞습니다. 띠것은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재직위원 과반수가 아니라 출석위원 과반수입니다.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19명 이하죠. 19명 이하면 이 중에서 만약 19명이라면 10명 이상 출석, 10명이 출석했으면 6명 이상 찬성이 되겠죠.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리얼, 협회와 개혁공개사 간에 체결된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을 것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 암보험을 가입하려면 암 걸린 사람은 암보험 가입 안 되잖아요. 사망보험 가입하는데 이미 사망한 사람은 안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게 보험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공제계약 시에는 공제사고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됩니다. 이미 사고 나고 나서 보험 드는 건 안 된다고요. 자동차 보험을 자동차 사고 내놓고 가입할 수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 같은 것도 뭐 거의 잘 안 나오고 처음으로 나왔는데요. 공제사 운영에 대한 개선 조치로 명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 답은 4번입니다. 공제사업의 양도. 12번도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자, 다음은 180페이지 보충적 규칙인데요. 180페이지 보충적 규칙 1번입니다.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기업 군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재교부 맞고요. 니은 국토부 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려면 국토부 장관이 시험을 실시하면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등록 신청, 리얼 군사무소 설치 신고. 예,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는 게 6개죠. 응시 수수료,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 등록 신청, 등록증 재교부 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재교부 6개는 지자체 조례고요. 처음에 자격증을 교부할 때는 수수료 안 내죠. 재교부할 때만 수수료 낸다는 것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시험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 180페이지 밑에 해설에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는 거 6가지 적어놨습니다. 전부 지금 2번, 3번도 똑같은 유형이죠. 자, 그러면 4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4번 똑같은 다 문제 유형입니다. 4번에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거 옳은 거 되는데 기억, 분사무소 설치 신고, 니은 등록 신청, 디귿 자격증 처음에 교부할 때는 수수료 안 낸다 했죠? 재교부할 때만 냅니다. 자격증 처음에 줄 때는 합격하면 공짜로 자격증 줍니다. 다만 재교부할 때만 수수료 내면 됩니다. 리얼에 분사무소 설치신고 확인서 재교부 신청, 미음 휴폐업할 때는 수수료 낸다는 말 없습니다. 그래서 미음은 틀렸고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다음은 183페이지 포상금 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 예, 포상금 제도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포상금 제도 반드시 시험에 출제되는데요. 자, 1번 문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포상금은 한 건당 15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1번 X입니다. 2번은 신고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여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기소유예했으면 보상금 지급하죠. 하지 않는다 해서 X고요. 자, 그 다음에 보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시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했는데 시도에서 보조하는 게 아니라
국고에서 보조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틀렸고 4번은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한 후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1월 이내입니다. 5번 등록, 4번이 정답입니다. 등록관청은 5번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두 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면 보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해야 된다 했는데 두 건 이상이 접수되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보상금 지급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답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2번도 사실 같은 유형의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그러면 보겠습니다. 8번 문제.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됐는데요. 8번. 8번 문제 이런 걸 풀려면은, A, B, C, D, E에 대해서 갑과 을이 받는 보상금, 갑과 을이 받는 건데요. 먼저 첫 번째 기억해 보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A와 B를 각각 신고했다. 그래서 50만 원씩이죠. 니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C를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고하였다. 공동으로 둘이 같이 오면 균등하게 배분하죠. 반반씩 나눠준다고요. 각각 지급하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D것에 을이 등록증을 양도되어야 한 D를 신고한 이후에 갑도 신고하였다. D에 대해서 먼저 한 사람만 보상금 주고요. 뒤에 한 사람 여러 건수가 접수되면 최초로 신고한 자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에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사실이 등록관청에 의해서 발각된 이후에 신고하면 보상금 안 나옵니다. 발각된 이후에 하면 보상금 안 나온다. 발각되기 전에 신고를 해야 되죠. 이미 등록관청이 발각을 했으면 신고해도 보상금 안 줍니다. 자, 미음에 담당 검사는 A와 E에 대해서 공소제기, C와 D에 대해서 기소유예 결정, B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 무혐의 처분, B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네요. 검사가 무혐의 처분하면 보상금 안 나옵니다. 재판에 회부했는데 판사가 무죄 선고해도 보상금 나오죠?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금 지급합니다. 따라서 75만 원씩이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번 한 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9번하고 11번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가 시험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그러면 11번을 보면 갑은 부정한 마음으로 등록한 A와 B를 각각 고발하여 했으면 검사는 A에 대해서 공소 제기하였고 B는 무혐의 처분하였다. B는 안 나오고 A는 나오고 맞네요. 이거 똑같네요. 그 다음에 니은 을은 부정한 마음으로 등록한 C를 신고했는데 C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받았다. 무죄 판결받아도 보상금 나오죠. 무죄 판결받아도 보상금 나옵니다. 그래서 50만 원이 되겠고요. 50만 원. C에 대해서는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것. 갑과 을은 보상금 배분에 관하여 합의 없이 등록증을 대의한 D를 공동으로 고발하여 D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공동으로 했으니까 25만 원씩 나오고요. 그 다음에 리얼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1을 을이 신고한 이후에 갑도 1을 신고하였고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 받았다. 을이 신고한 후에 이에 대해서 을이 먼저 했으니까 을만 50만 원 받고요. 뒤에 한 사람은 보상금 못 받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입니까? 갑은 75만 원, 을은 125만 원이 답이 되겠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계산하는 것 꼭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시험에 3번 출제됐습니다. 계산하는 것. 보상금 지급하는 것은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하면 보상금 지급합니다. 그럼 보상금 지급 안 하는 게 공소제기는 재판에 회부하는 거고요.
기소 이후에는 재판에 회부하고 금사선에서 마무리하는 겁니다만은 죄는 있긴 있는 거죠. 경미한 죄를 지은 거고요. 그럼 보상금 지급하지 않는 것, 검사가 무혐의 결정, 불기소 처분, 공소권 없음, 기소 중지. 기소 중지는 해외 도피하거나 없으면 범인이 기소 중지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이 되죠. 이러면 보상금 받을 수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보상금 지급하는 것, 판사가 무죄 선고에도 검사가 공소 제기했다면 보상금 지급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받고 못 받고는 검사 손에 달려 있습니다. 검사, 우리나라는 기소 독점주의니까 검사만 기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검사에게 판사보다 더 막강한 권력이 있죠. 재판에 넘기고 안 넘기고 실제 처벌받고 안 받고 보상금 받고 안 받고 결정하는 게 거의 검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사유를 한번 볼까요? 보상금 지급 사유가 뭡니까? 무부양, 광시공시입니다. 광시공시, 무등록,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 대여한 자, 개공 아닌 자가 강고한 경우, 개공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행위, 단체 구성은 이외의 자와 공동 중개 제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보상금 지급 대상이고요. 보상금은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거나 또는 기소 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검사가 공소 제기 또는 기소 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보상금은 얼마냐면 한 건당 50만 원입니다. 한 건당 50만 원인데 국고에서 50%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보상금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균등하게 배분하고요. 2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만 보상금 지급한다는 거. 여기서 한 문제 출제되니까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89페이지 교육제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